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AB6IX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브랜뉴뮤직은 AB6IX의 공식 SNS 채널에 비비드의 컨셉 포토를 게재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 AB6IX는 컬러풀한 캐주얼 의상을 입고 청량한 비주얼을 뽐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체 사진 속 AB6IX 멤버들은 다양한 표정과 장난기 가득한 제스처로 앨범의 컨셉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이어진 개인 사진들 중 멤버 이명민은 하얀색 책들을 배경으로 화려한 패턴의 셔츠에 안경을 장착하며 훈훈한 매력을 뽐냈고, 초록 베레모를 쓰고 캔버스 앞에 등장한 전웅은 붓과 팔레트를 들고 자유분방하면서도 밝은 에너지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농구공을 들고 있는 김동현은 화사한 하늘색 의상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로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빨간색 오락기를 소품으로 활용한 박우진은 스포티한 점퍼에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색상의 조화가 어우러진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이대휘는 센스 넘치는 포즈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AB6IX의 공식 SNS 채널들을 통해 AB6IX 세컨드 EP 비비드의 두 번째 컨셉 포트를 게재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공개된 사진 속에서 AB6IX는 깔끔한 셔츠 스타일링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초록색 배경과 의상이 눈에 띄는 단체 사진에서 AB6IX 멤버들은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매력을 물씬 풍기며 눈길을 사로잡았고, 이어진 개인별 사진들에서는 파란색의 배경과 의상으로 단체 사진과는 또 다른 느낌을 자아내며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개인별 사진에서 리더 이명민은 부드럽고 그윽한 눈빛으로 아련한 느낌을 표현했는가 하면, 전웅은 반대로 시크한 아우라를 한껏 발산함과 동시에 몽환적인 무드로 존재감을 뽐냈고, 날렵한 턱선과 콧대가 매력적인 김동현 차분하면서 우수에 젖은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박우진은 소파에 기대앉아 차가우면서도 절제된 카리스마로 강렬한 여운을 남겼고, 생각에 잠긴 듯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이대휘는 한층 성숙하고 깊어진 분위기로 수많은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다들 분위기 실화입니까? 다들 그냥 현직 모델 같습니다. 앞서 공개가 된 첫 번째 포토에서 청량한 비주얼을 보여줬던 AB6IX는 두 번째 컨셉 포토를 통해서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로 컴백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며 앞으로 공개될 프로모션 컨텐츠들에도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한편 AB6IX는 6월 8일의 컴백에 앞서 오는 22일 네이버 브이라이브 팬십을 통해 데뷔 1주년을 기념하여 온라인 팬미팅 AB6IX 세컨드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AB6IX 컴백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컨셉 포토 속 분위기도 너무 다양해서 어떠한 분위기로 컴백을 할지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AB6IX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